안 좋더라고. 근데 그거 제가 헤드폰이 패드로 쓰고 있었는데 패드가 그렇다? 한 10년 무금 패드여갖고 사진 찍으니까 화질이 엄청 좋게 찍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패드가 오늘 고장났습니다. 아 오늘 사망하셨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연결하면 되겠네요. 질문 읽고 해석하고 답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 What does he look like? 했더니 그는 어떻게 생겼니? 라고 했더니 He is short. 어떻대요? 그는 키가 작다. 오케이. 그래서 뭐 묻기? 외모 묻기. 외모 묻기. What does he look like? 여기에 does니까 이 네. 하다시 속에 does가 숨어있다가 이 외에 또 외모 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또 뭐가 있을까요? He is handsome. He is handsome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뭐 어떤 뭐 머리 뭐 신체적인 특징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남자인데도 머리가 길면 He has long hair. He has long hair 할 수도 있고 또 뭐 안경을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 He wears glasses. 그는 안경을 써. 머리가 길어. 곱슬머리야. He has curly hair. He's short. He's tall.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Will you have some fruit? 뜻은? 너는 원하니 약간의 과일들을. 그랬더니? No, I'm full. 아니, 나는 배부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해석 다시 해주세요. Will you have some fruit의 뜻이 뭐라고요? 너는 원하니. 원하다가 뭔데? 원하다요? do you want요? Do you want some fruit하고 같은 뜻이죠? 너는 먹을 것이니 약간의 과일들을. 그렇습니까? 예. 과일들은, 과일은 셀 수 없대요, 이상하게. 예. 그니까 네. 그래서 여기 S 안 붙었고요. 너는 먹을 것이니죠. 네. Will you 이거 Will you have 할 수도 있고 또 Would you have 할 수도 있고 Do you want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해석은 조금 달라진다. 예. Will you have 하고 Would you have는 똑같이 너는 먹을 것이니고요. Do you want는 원하니. 오케이. 거절할 때는 no 다음에 이런 말 넣어주는 게 좋다 그랬죠?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thanks. 이런 것들 넣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권해줘서 고맙지만 배가 불러서 안 먹겠다는 얘기고요. 예. 이건 거절하는 건데 뭐 거절하지 않고 먹고 싶다면 또 어떻게 대답할 수도 있나요? Yes, please. Yes, please. I'm hungry. I'm hungry라든지 뭐 I like frui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3번은 자동이네? Does she have blood? Blonde hair. Does she have blonde hair? 했더니 Yes, she does. 오케이, 그럼 해석해 주세요. 그녀는 가지고 있니 금발머리를. 그랬더니 그래, 그녀는 그렇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묻기? 외모 묻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A하고 B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 제일 먼저 A가 What does he look like? 했더니 he is short 이랬어. 근데 애가 더 궁금해서 does he have blonde hair? 했더니 뭐 yes he does 이런 식으로 대화가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선생님이 여기 밑줄 긋고 여기 밑줄 긋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똑같이 생긴 거에다가 해놨는데 같은 얘 뭐한 놈이야? 세 개 종류 중에서 이게 일단 1번 그냥 두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동격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한 개가 동격이 아니고 대동사겠죠. 대동사요. 대동사 있고 한 개 있는데 그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저거는 묻기에 나온 does고 she, yes she does는 대답하기 위해 나온 거 조동사요. 그리고 쟤는 대동사요. 그러면 뭐 대신 왔단 얘기네? 그럼 뭐 대신 왔어 얘는? Yes, she has 또 혼날 뻔했죠? Blonde hair. 이거 도대체 언제 할래? 이러면서 또 혼날 뻔했죠. Have 속에 does 들어가면요. Have냐? Has지? Have. Yes, she has blonde hair. Yea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요. 3번입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중에 나머지 1, 2, 3, 4, 아, 1, 2, 4, 5 중에 하나 넣어서 대화를 완성시켜 볼까요? 네. What does his dog like? 했더니 It is cute. It is cute. Okay. It is huge. It has long legs. It has brown hair.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고? 그의 개는 어떻게 생겼니? 오케이. 그래서 그의 개는 무엇같이, 네. 무엇처럼 보이니, 뭐 닮았니? 그래서 외모 묻고요. 그러면 It is cute 하면 그것은 귀엽다. It is huge 하면 그것은 크다. 그것은 거대하다. 거대하다. Huge는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 Very big. Very big. It is very big. 엄청 커. 개가 막 개가 소만해. It has long legs는 그는 가지고 있다. 긴 다리들을. 오케이. 그는 어딨어? 그것이지. 아니, 그것이 가지고 있다. 긴 다리들을. It has brown fur는 그것은 가지고 있다. 갈색 털을. 갈색 털 갖고 있다. 그러면 It is his puppy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그의 강아지다. 자, It is his pupp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요. 네. What is that? 읽어볼까요? What puppy is it? 아, 이게 what으로 보여요? 아니요. 이게 이렇게 보이나봐. Whose puppy? 아, whose puppy is it? 오케이, 그럼 whose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누구의? 누구의 강아지니? 네. Is it 그것은? 이거는 소유자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It is his puppy. 그의 강아지야. 그래서 whose는 뭐랑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Who? Who는 who에 대한 대답은 I나 me입니다. 네. 근데 whose에 대한 대답은 his라든지 네. my라든지 your라든지 their라든지 네. our라든지 그러면 이거 다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야. 소유격이니까 whose의 뜻은 그래서 뭐다? 누구의. 오케이. who에 대한 대답은 무슨 격이나 무슨 격이다? 주격이야. 또는? 또 이름 까먹었죠? 왜? 아, 목적격? 그래. 목적격? 묻네요 나한테.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와 바꿔 쓸 수 있는 걸 몽땅 다 고르라네요. 그럼 일단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4번 5번입니다. 4번 5번이다? 오케이. 그러면 읽어볼까요? Would you have some vanilla ice cream? Would you have some vanilla ice cream? 그랬더니 Okay, thank you. 그럼 Would you have some vanilla ice cream은 무슨 뜻이고? 너는 재밌어? 도나? 응. 너는 먹을 것이니 약간의 바닐라 아이스크림. 너 바닐라 아이스크림 좀 먹을 거니?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표현?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 권하는 거, 권하는 거. 여기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음식 권하기죠, 음식, 네, 권하기. 예. 그럼 결국 음식 권하는 표현인 걸 골라라라는 얘기네요. 예.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음식을 권했는데 먹겠대요, 안 먹겠대요? 먹겠대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Do you want some vanilla ice cream 무슨 뜻이길래? 너는 원하니 약간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그 다음에 Will you have some vanilla ice cream은? 너는 먹을 것이니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이거 Will you have나 Would you have나 상대방의 의향 묻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안 되는 모양인데 네. Is this vanilla ice cream은 무슨 뜻이야? 이것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니? 이거는 정체 묻는 거죠. 이게 네. 바닐라 아이스크림인지 아니면 누가 흘린 콧물인지 네. 뭔지 궁금하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너는 먹니 바닐라 아이스크림. 오케이. 이거는 뭐 묶이냐? 취향 묶이죠. 네. 너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어? 아, 사줄까? 아니 난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은데. 계속해서 Do you make vanilla ice cream? 이건 무슨 뜻이야? 너는 만드니 바닐라 아이스크림. 넌 바닐라 아이스크림 만드니 라고 이건 뭐 묻는 거냐 하면 직업? 오케이. 너 아이스크림 만드는 사람이냐 라고 직업을 물어본 거.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What does Carl look like? What does Carl look like? 그랬더니 He is handsome. He is handsome.
그러면 해석하면 해석은 다 써있네요. 그래서 칼의 외모를 물어봤죠. 칼은 무엇같이 보이니? 무엇같아 보이니? 개같이 생겼는지, 닭같이 생겼는지, 소같이 생겼는지. 그는 생쥐 닮았어. He looks like a mouse. 이것도 생김새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이 네. 될 수 있죠. 그는 개같이 생겼어. He looks like a dog. He looks like a dog. 개 닮았어. 개상이야. 그는 고양이상이야. He looks like a cat. 이런 것도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오케이. 이 뜻이 뭐라고? Look. 뭐뭐상. 아, 이게 look이야? 아니야. 네? 라이크에다가 내가 동그라미 놨는데?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 같이 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잘못 연결된 거. 그러면 뭐 읽고 뜻 맞으면 그대로 읽고 틀렸으면 고쳐서 읽어주세요. 네. die. 죽다. laugh. 웃다. mean. 의미하다. breathe. 숨쉬다. protect. 보호하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laugh의 뜻은 웃다고 놀리다는 건 뭐예요? laugh at. 그렇죠. laugh가 아니고 laugh at 해야 놀리다라 했습니다. make fun of. make fun of. 너 중학교 가서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됐습니까? 잠깐 하나 더 없습니다. 오케이.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러지 내가. 안녕히 가세요. 저거 칼 얘기. 칼질하는 방법. 네. 제일 먼저 뭐 찾는다? 누가다. 누가다를 찾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써야 할지 생각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엔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한다? 6가지 질문. 6가지 질문을 하고 그 덩어리별로 자른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시가 뒤로 가는 거 찾기. 됐습니까? 나는 공부 습관에 관한 네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나는? 예, 무엇을? 공부 습관에 아 공부 습관에 관해? 나는 어떤 뭐가 필요하다? 공부 습관에 관한 너의 충고를 필요로 한다. 예.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그것 잇? 나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난 그것을 필요로 한다. 나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 하고 싶으면 I need it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거를 그것을 원래대로 공부 습관에 관한 너의 충고로 바꿔놓으면 I need your advice on study habits. Advice 어떻게 써요? A D V I C 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야. 니드의 뜻은 필요하다. 무엇 무엇을 필요로 하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어떤 무엇 공부 습관에 관한 너의 충고. 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6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너는 무엇이 필요로 하니니까 what? What do you need? 또 뭐 할 말 있나요? 아니. 넌 뭐가 필요하니? What do you need? 공부 습관에 관한 너의 충고가 필요해. I need your advice on study habits. I need your advice on study habits.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것을 골라서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A가 뭐라 네. 그래요? What does William look like? 했더니 알맞은 거예요? 응. 알맞은 거였어. 괜찮다. 3번이요. 읽어주세요. 그러면 He has curly hair. He has curly hair가 무슨 뜻이길래 됩니까? 이 자리에 그는 가지고 있다. 곱슬거리는 머리를. 그는 곱슬머리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윌리엄스 안만 길어봤죠? He요.
어? 여기 S 붙었는데? 윌리엄스 윌리엄의 S 아, 어, 윌리엄의야? 아닌데? 어. 윌리엄스 이름이 윌리엄스 그쵸, S로 네. 끝나는 그냥 한 사람의 네, 이름입니다 네, S 붙었으니까 이거 데이다 이러면서 이거 아 틀렸다 두다 이 G롤 하는 놈들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 히야 오케이 그러면 he's kind는 무슨 뜻이야? 그는 착하다요 그는 친절하다? 네 친절하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is he? What is he? 오케이 그래서 kind의 뜻은? 친절한 친절한 무슨 씨야? 어떤 씨요 아 그러면 얘가 어떤이야? 아니요 어떤 어떻게는 뭐였어? 어떤 How? 무슨 what is he야? 그 사람의 정체가 뭔지 묻고 있냐? 어? 어떤 사람인지 묻고 있잖아. 네. 그 남자 어떻니? How is he? How is Williams? He is kind. 그 다음 I know him은 무슨 뜻이야? 나는 안다 그를.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Do you know William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 Williams 아니? Do you know William? Williams 했더니 Yes, I know him. Do. Yes, I do. 그리고 대신할 수도 있겠지? 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읽고 뜻? He is my best friend. He is my best friend. 맞습니까?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What is William? What is Williams? He is my best friend. 야, 윌리엄스 걔 뭔데? 내 베프야. 절친이다. 오케이, 그다음. He is nice to everyone. He is nice to everyone의 뜻은 뭐고? 그는 그는 좋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준다. 잘해준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is he? 와! How is he? 예. 오 역시 응용력이 있는 하나를 가르쳐준 건 그래도 둘은 안다 나이스 카인드 다 어떤 시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겁니다 계속해서 골랐습니까? 예, 예. 아, 가볼까요? 알맞은가요? 예 Will you have some strawberry cake? 네 찾았습니다 그럼 완성시켜볼까요 대화를? A가 뭐라 그런다 Will you have some strawberry cake? 그랬더니 Yes, please. 아니, 잠시만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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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네, 네, 네. Will you have some strawberry cake? 했더니? No, thank you. I'm full. 네, 이래서 틀린다니까, 얘들이. 응. 네. 오케이, 그래서 해석? 너는 먹을 것이니 약간의 딸기 케이크를 그랬더니 고맙지만, 괜찮아? 배부르다. 지금 여기 배부르다 했으니까 여기에는 네. 승낙이야? 거절이야? 거절이야 오케이 그래서 no thank you고요 네. yes please는 얘가 없다면 되겠죠 예. yes please I like it 야 좋아 나는 그거 좋아해 help yourself 이거 무슨 뜻이야?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드세요 네. 이 피자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 to this pizza I'm very hungry는 나는 매우 배고프다 오케이 얘를 만약에 여기 넣으면 얘 정신 나간 거죠 I'm very hungry, I'm full 난 매우 배가 고프고 배가 불러 정신 나간 거고 그 다음에 That's my favorite That's my favorite 뭔 뜻이에요? 저것은 나의 가장 좋아하는 거다 저거 내가 최애야 최고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할 때 Yes, please, that's my favorite 이렇게 했으면 어울리겠죠 예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